못 가지고 오겠는데? 그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시시티비를 교실에 설치한다? 아이, 그거 국회의원들도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예. 찾아오는 사람한테? 이게 교직사, 담임교사한테 가장 불참한 게 저 사람이죠. 오면 뭐 거의 다 되는데. 자, 들게요. 박수 주세요. 저는 휴대폰 주머니하고 애들 귀중품 주머니를 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침이면 그 귀중품을 이렇게 걷어. 그 현찰은 그냥 봉투에 넣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놔요. 그거를 선생님들께서 편하시려면 교육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보면 도둑놈 잡으면 더 지저분해. 그거 퇴학을 시켜 뭐해. 그 괜히 도둑하고 같이 자는 거야. 기분이 안 좋더라고. 또 부장님들께서 그걸 가르쳐주세요. 아침에 걷어라. 저는 신규 교사들 오면 2월달에 제가 나를 잡아서 학교로 나오라고. 그래서 이걸 가르쳐줘. 2월달에 신규 전입 오는 날 가서 뭐 챙겨주고 그리고 시간 되면 어떻게 나오고. 그럼 부장님이 오래는데 안 나오겠어? 그러면 이제 이런 팀들을 2시간 줬어. 그때 제가 또 부담이 없어. 사라지는 부장님들은 그 신규의 부담임을 맡아야 돼. 저도 맡아가지고. 이 친구가 출장 가면 종례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 애들 돈 갖다 주고. 얼마나 이뻐. 별거 아닌데도 저런 기술이 없어서 폭산, 신규가 폭산 만들어져. 강제 전학원 학생이 저거 못해요. 별의별. 무엇일까요? 제가 부흥고등학교에 수능 다음 날 부흥고등학교 1, 2학년 애들을 전부를 이렇게 강당을. 아유, 원래 그런 강의 안 하거든요. 근데 뭐 또 한 번 그런 모델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인천 부흥고까지 갔을 때 애들한테 시선을 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고 올라갔어. 그 애들이 재밌었어. 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서울을 그리는 거예요. 여학생들은 뭐로 시작한다? 뒷담으로 시작해. 남자애들은 뭐? 장난인데. 그러니까 장난은 좀 이따 좀 보겠지만, 뭐, 무슨 뭐 기절놀이고, 생일빵 보셨어, 애들? 이놈들 생일빵이라고 진짜 찍어. 이렇게. 얘네들은 이걸 장난이라고 해요. 철저하게 남자애들은 집요하게 해요.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다 같이 시작. 개념 없다 한탄 말고 집요하게 교육하자. 오늘 그자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한탄 해봐야 한숨만, 한숨에 나만 속상해. 집요하게. 모든 의자 빼기도 없다. 의자 빼는 것도 폭력입니다. 다칠 줄 알았지, 너?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 그러면 그건 폭력이야. 그렇게 하면. 근데 여학생들이 문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뭐, 잠깐 얘기하면. 여학생들은 왜 그렇게 뒷담을 할까요? 자, 선생님, 나는 여선생님들 좀 맞춰보세요. 제가 이거 안녕 드릴게요. 네? 네. 친구를 잃을까봐? 네. 친구가 떠날까봐? 네. 친구가 떠나면 뭐가 두려워? 친구 없어지면? 네. 혼자 외톨이. 어차피 사람은 딱, 혼자지. 왕따. 네? 왕은 혼자 밥 먹잖아.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 아니, 중요함.
박수 주세요. 네. 요거는 거기다 메모해 보세요. 소년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선생님들도 자기들 심리 모르죠? 난 그 책을 읽으면서 머리 뽀개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들 뭐가 이렇게 복잡해? 300쪽가량 되니까 절대 사지 마시고 제가 요약 정리하는 것만 이해하세요. 알고 보니까 여자들에게 어른들 혹은 기성세대가 잘못된 것을 주입시켰다. 양전이라는 이데올로기. 양전. 이게 여자아이들의 입을 틀어막게 했다. 양전하다 이건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이건 반려견한테. 굿볼, 굿볼 이래야 되는 사람한테. 그것이 사단이 나. 그러니까 제대로 의사 표현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뒤에서 얘기하기 시작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전 국민 캠페인 뒷담 예방송을 만든 거예요. 뒷담 학부모 총회 때 학부모 교육하려고 만든 거예요. 말대꾸하니 여자들 특히 여자들에게 말대꾸를 허용하자 전국민 캠페인 같이 노래 부르시게요. 몇 번인가요? 2번 말대꾸하니요. 시작. 말대꾸하니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 어머니들께서 저 학부모 교육 지금 나가고 있는데 말대꾸를 허용하자. 말대꾸라는 게 뭐냐? 따지는 거 아니냐? 제대로 따지면 학교폭력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따지지도 못하니까 학교폭력 일어나더라. 말대꾸하지 마! 이런 용어는 우리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네, 저의 급품. 네. 선생님, 여기 부장님들이고, 요 주소 별표 다섯 개. 요거 이제 부은고등학교에 가서 한 거예요. 여기 가시면 제가 1150이라 가면, 제가 이 퀴즈를 받는 사람이, 그 여중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그때 밀짚놀이가 엄청 어려웠어요. 저도 봤거든요. 근데 요것들이 매점 앞에서 삥을 뜯는데 애들이 사람 봐서 좀 순하게 생기면 내가 500원만 꿔줘. 좀 세게 생기면 100원만 꿔줘. 얘네들이 자기들은 돈을 삥 뜯었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헐, 쟤는 못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수밖에 없죠. 무엇이 없이 빌리는 건 금품 발치다. 네? 뭐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아, 네, 지금, 네, 맞아요. 네, 사풀 의사 없이. 그죠? 사풀 의사 없이. 강의하실 때 강가에서 강의하실 때 써주시면 애들이 부장님이 저거 쓰고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면 애들이 어떻게 쳐다보냐 이러고 쳐다봐. 아이고 애쓴다. 우리 애 웃기려고 애쓰네. 가엽게 여겨 죽지. 그 부장님하고 애들이 싸우겠어요? 안 쓴다고 싸우지 마. 부드럽게 부드러운 팔 있으면 무단지간은 어디서 저기 문제 있어요. 여기 다시면 한글 파일로 로그인 안 하셔도 내려받으실 수 있게 해놨어요. 부장님들은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체적으로 이제 뭐 특별한 행사가 없어. 담임으로서는 참 당혹스러운 게 뭐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뭘 교육한다고 해가지고 한 시간 내내 멍 때리고 앉아야 돼. 그럼
아무 준비도 없는데 이번 시간 담임이 알아서 하세요. 담임이 왕 짜증이. 이럴 때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직원들 숙제. 여기 문제지 열 문제씩 저 수십 문제를 제가 드렸어요. 하여간 뭔가 사안이 발생하면 이것이 거의 범법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법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죠. 1번은 당연히 아시지만 10번 맨 마지막이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학교 법 소년은 잠직검사 그리고 저기 대통령 출마했던 강기현 변호사 강기현 변호사님이 저 일정 연수 왔을 때 강의 오셔서 100분을 강의하십니다. 내내 주제가 저거였어요. 뭐 별로 다르잖아요. 보통 볼 찰 때, 뭐, 테레비 볼 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소년원에 오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뭐뭐 뭐뭐시 있다. 초성 이게 뭐뭐뭐 뭐뭐 네? 어? 누가 말씀하십니까? 네! 북한의 성질. 어떻게 알았지? 헐. 이게. 저는 이거 우리 반 애들아. 저는 이 학교 공개 예방 지적이 3월 달에 3월 첫째 주, 둘째 주. 그럼 학교 선생님이 얼마나 바빠요? 3월 첫째 주에. 그런데 이걸 했을 때 사안이 발생하는 숫자 절반이 쿵 죽어요. 왜? 모르고 하는 일이 가장 많거든. 그럼 저는 이때 요 10번 문제에서 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을 흔듭니다. 어디 가야 되죠? 네. 전달로. 네. 이때 문상으로 만원짜리를 들거든. 그러면 사실 지금 저거 맞추는데 선생님은 전에 어디서 옆에서 들으셨을 거야. 이게 답이 안 나오는데 애들한테 만원짜리 문상을 걸면 정답이 나와. 어느 놀려버렸어. 욱하는 성질이야. 그럼 왜 그럼 제가 만원짜리 문상을 쓰냐. 제가 학교폭력을 예방, 담임으로서 예방하는 건 선생님들도 아시는 때였는데 저는 담임할 때 수업 들어가기 전에 꼭 우리 교실을 둘러서 가요. 아무리 동선이 멀어도 수업을 하면 또 교실에 들려서 교실에 왜? 목표가 있어요. 우리 담임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죠. 잠재의식에서 젖어들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어른이 주변에 있다는 걸 의식하면 다르질 않잖아요. 점심시간에 다 내보내. 나가! 등나무 밑에 가서 뭐라지? 피톤치드. 피톤치드 교실을 내가 지킨다. 그걸 보려고 누워서 자요. 특히 남자애들은 아나공이야. 1년 내내 공 떨어지지 않게. 애들 남자애들은 볼이 있으면 착해져요. 소통이 돼야겠든. 강의 시작한 지 45분이 되어가는 것 같다. 몸이 점점 붓고 있어. 그거만 말씀드릴게요. 그럼 어느 날 교실에 갔더니 내가 씩씩거리고 있는 게 아니야. 뭔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럴 때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슬그머니 들어가서 소녀만의 원한 아이들의 공통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소녀원의 오는 아이들의 공통점 이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이런, 야, 욱하는 거 습관된다. 이거 화내는 거 버릇돼가지고 평생 못 고친다. 10대 때 잘해. 10대 때 자기 마음을 조절 못하면 평생 남에게 상처 주는 거 산다. 아싸란 성격?
개나 줘라? 동물한테인가?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만원짜리 문상에 충격적인 욕을 쓰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가르쳐줍니다. 자, 몇 번 노래? 자, 오늘의 노래는 몇 번? 11번. 그렇지.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어? 지렁이도 밟으면 뭉클한데요. 오라고 말하면 속상한데. 이걸? 불러보실 분 안경 쓰실 때 하실 때 이거는 이런 거는 파티 전문점에 가시면 돼요. 근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상품으로 쓰실 때 이거 2,500원짜리거든요 근데 문상 5,000원보다 더 좋아하시잖아. 그렇죠? 자, 불러보실 분 빨리 부르세요. 시계. 네, 누구? 두 분, 혼자 보기 쑥스러우신 두 분. 아, 쉬는 시간 줄어. 네. 네. 하시겠습니다. 1교시 끝! 네.